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전봉택입니다. 최근 마땅한 모멘텀을 시장에서 찾기란 쉽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간의 전쟁 리스크도 장기적으로 계속 돼가고 있고요. 유가라든지 환율 또한 아직 안정적인 심리적인 마지노선 지평까지 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어닝 시즌에 맞춰서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만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은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 예를 들자면 혜성 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리드프레임과 이제 PCB 기판을 같이 하고 있는데 PCB 기판 쪽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았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00%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기업은 작년부터 워낙 실적이 도드라지게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하고 있지만 작년 예상 컨센서스보다 최근에 다시 한번 데이터로 정리를 해보니까 컨센서스가 매우 많이 높아진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조정이 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어닝 시즌 실적주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지난번 강의를 하면서 사례로 들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복기 및 그리고 검증을 좀 같이 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좀 소학주 그리고 더 많은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시다면 샵 3772로 침대가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여기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켜서 찍으신 다음에 카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닝 시즌 실적주 어떻게 좀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1분기가 끝났습니다. 1분기라고 하면 1월부터 3월까지의 이 세 달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때 얘기한 것처럼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에 분기 보고서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큰 기업들은 잠정 실적을 미리 발표하면서 충분히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과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 그 기간은 이 분기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기간은 5월 15일까지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 얘기 좀 다시 한번 드리자면 2분기는 4월부터 6월까지 똑같이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고요. 3분기 같은 경우도 7월 그리고 9월까지 7, 8, 9, 3개월 동안 그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인 11월 15일까지 분기 보고서를 공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연간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는 1년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분기가 끝나고 여기 있는 것처럼 45일이 아닙니다. 90일 이내이기 때문에 3월 30일까지 제출을 하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90일까지 제출을 하기 때문에 1분기와 그리고 연간 사업 보고서의 격차가 좀 적다. 이 부분을 활용했을 때는 충분히 저희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1강 때 좀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요. 실적이 주인이고 저는 주가라는 건 실적을 따라가는 착한 강아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져야지 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실적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높은 주가 상태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제자리로 내려오는 기업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적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떤 실적을 체크하시냐면 바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또는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어땠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 몇 년 동안 이 회사가 연평균 성장률이 어떻게 됐는지 또는 미래 컨센서스가 있다면 미래 컨센서스 또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인지 그래서 과거에도 돈을 잘 벌었고 미래에도 계속 돈을 벌 기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만 돈 잘 벌었다고 한다고 한들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주가라는 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도 좋은 기업이 미래에도 잘 벌 거라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적을 따라간다면 실적만 보고 잘 따라가신다면 주가는 알아서 따라서 올라갈 거고요. 결국 그건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학주 투자 좀 다시 한번 좀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과거에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미래, 이 미래에도 성장하는 회사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이 굉장히 호황기고 잘 된다고 했을 때는 경쟁사들이 침투를 많이 할 거고요. 그러면 가격 단가가 낮춰져서 수익성이 악화가 될 거고, 그러면 거기서 모두가 치킨게임을 경쟁을 벌이면서 모두가 모두 안 좋은 상황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독보적인 기술력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기업들은 다른 경쟁자가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장의 높은 지배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경쟁력이라는 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과거에도 돈을 잘 벌었고 그리고 미래에도 돈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방식이 제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이 작지만 강한 기업, 소학주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라는 이 글로벌한 기업이 지금 현재 영업이익을 2배, 3배, 4배를 벌 수 있는 그 여력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드램 시장과 그리고 낸드 시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사들이 있고 그 어떤 서열, 순위들은 바뀌는 게 쉽지 않을 거랍니다. 하지만 이 저평가된 소학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신시장을 개척해서 새로운 매출 파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형주를 주축으로 가져가시면서도 소학주를 같이 포트에 편입하신다면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부터는 그동안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던 기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강 때 제가 후공정, 오사트, 패키징 테스트 기업인 테스나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2월 17일 날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 날, 이 2월 18일 시초가 기준으로 좀 계산을 했을 때 주가는 현재 수익률은 0%입니다. 근데 오늘 3%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해보자면 한 3%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상승률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마 2강 때 저희 투자 원칙을 얘기 드렸습니다. 좋은 기업들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싸질 때마다 저가 매수의 기회, 바이 더 딥으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얘기를 분명 들었습니다. 혹여나 이 과정에서 아유 좀 주가가 또 밀리네. 손절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아직도 싸기 때문에 충분히 좀 모아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행보를 좀 버티고 나면 결국 주가는 자기 자리를 찾아서 좋은 주가 흐름을 낼 것 같고요. 최근에도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스나 좀 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예상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은 176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99억이었기 때문에 무려 77억 정도의 돈을 더 벌게 될 겁니다. 꽤나 높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여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매출액도 440억 원에서 637억까지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순이익을 보게 된다면 순이익 또한 74억에서 142억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회사는 이미 2021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던 회사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올해 1분기 그리고 여기 보시는 예상 컨센서스지만 2분기, 3분기 때도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분기 때 82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19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때 1강 때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이 회사가 자기 자본금 대비해서 높은 수준의 반도체 장비 테스트를 양수를 해왔습니다. 그 뜻은 결국에는 이 회사에 들어오는 주문량이 계속적으로 많고 있다는 거고 그 주문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유형자산인 그 테스트 장비를 사온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렇게 영업 실적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작년 3분기부터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분기, 2분기 때 영업이익은 100억 언더였습니다. 근데 작년 3분기와 4분기 때는 150억을 넘었고요. 그런 분위기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예상 컨센서스도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컨센으로는 1분기 때는 176억 원, 2분기 때는 190억 원, 그리고 3분기 때는 211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던 과거에도 돈을 잘 벌었던 기업이 미래에도 과연 돈을 잘 버느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 실적 데이터만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과거 연평균 성장률과 미래 예상 컨센서스 연간 실적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회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0%대 그리고 순이익은 60%대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매출액은 15%, 영업이익은 10%, 순이익은 5%가 제 최소한의 미니멈 기준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과거의 성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예상 컨센서스인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이 회사는 전혀 이때 어떤 성장률 비교했을 때도 처지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37%씩 연평균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8%, 순이익은 30%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과거에도 돈을 잘 벌었던 기업이 미래에도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다.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이 이미지 센서를 후공정하는 기업인데요.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파나소니라는 그 회사, 소니라는 회사가 시장 글로벌 1등인데 많이 격차를 줄이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이미지 센서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는 그걸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테슬라 이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도 분명 좋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강태 얘기 드렸던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OLED 쪽에 필름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강의를 한 다음 날, 2월 25일 날 시초가가 대략 41,300원입니다. 그 뒤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좀 조정도 있었고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을 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한 기업이고요. 상승률만 봤을 때 거의 38%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기술적이나 뭐 캔들 패턴으로 얘기도 들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회사는 과거에 특히 2021년에 실적이 굉장히 괄목할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그 분위기가 이어져서 올해 1분기, 2분기에 증권사 리포트 예상되는 프리뷰 내용을 봤을 때도 좋은 실적이 호실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는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좀 영업이익 분기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 때는 136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치는 약 258억 정도 되고 있고요. 거의 뭐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 1분기 때도 100%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할 거라는 것을 여기 데이터로 저희는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이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11억 원이었는데 작년 1분기 때요. 올해 1분기 예상 컨텐츠로는 216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작년 2분기를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이 199억 원이고요. 3분기는 308억 원, 그리고 4분기 때는 324억 원으로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그때 강의 드리면서 얘기 드렸던 부분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전에 대한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2021년까지 반영이 됐고 같고요. 이거는 이제 대형 OLED 쪽이라고 얘기를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중소형 OLED 쪽에 관심을 가질 때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IT, 특히 뭐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PC,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쪽에 대한 것도 이제 LCD가 아니라 OLED 쪽으로 이제 좀 시프트가 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 회사도 1, 2분기 때보다는 3분기 때 대부분 이제 3분기 때 신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스마트폰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3분기 영업이익 실적으로 반영된 걸 보여지고 있고 이 회사는 2분기 실적도 1분기 수준과 비슷한 1분기가 258억 원이고요. 2분기가 261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 때 아까 예드린 것처럼 이제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공급하면서 회사의 실적은 다시 한번 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상되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 회사 과거에도 돈을 잘 벌었고 그 미래도 돈을 잘 벌지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돈을 잘 벌었지만 미래에도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5%, 매출액이 15%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19%, 순이익은 10%를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장을 그렇게 했고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는 딱
커트라인을 부합했습니다. 매출액 15%, 영업이익은 뭐 제가 생각하는 10%보다는 이미 2배 넘는 수준이었고요. 순이익도 제가 생각하는 5%보다는 2배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 실적도 보자면 제가 보는 이 마지노선에 대한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3%, 순이익은 58%씩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좀 성장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바로 옆에 데이터인 2017년과 2020년까지 이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해당 회사는 미래의 성장성이 훨씬 더 좋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21년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대형 OLED가 좀 매출을 끌었다면 지금부터는 중소형 OLED 쪽에 대한 매출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3강 때 얘기 드렸던 이제 혜성 DS인데요. 이번 1분기 어닝 시즌 때 가장 주목받을 주인공이 될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 발표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강의를 했을 때 그 다음날 시초가가 이제 약 52,200원 정도 됐었고요. 어제 종가로 놓고 봤을 때는 상승률은 약 3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오늘 또한 주가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보셔라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좀 다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분기 실적을 좀 면밀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 때 해당 회사는 102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벌었습니다.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83억 원이라는 돈을 벌었고요. 무려 480%나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93억이었는데요. 거의 4배 가까운 성장을 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또한 600억 정도, 작년이 1375억 원이었고요. 올해 1분기가 약 2000억 원이기 때문에 약 600억 정도 올라갔으니까 한 50% 정도 매출액도 성장을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 이 기업은 작년부터 많이 트래킹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데이터를 좀 보자면 이 회사는 지금부터는 영업이익이 400억대가 돼버린 엄청 성장을 한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 3, 4분기, 4,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좋았습니다. 작년 3분기 때는 280억 원, 그리고 작년 4분기 때는 약 300억 정도 영업이익 돈을 벌었는데요. 지금 이 1분기 실적과 비교해봤을 때도 1분기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83억 원이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무려 184억 원이라는 돈을 더 벌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리드 프레임도 성장을 하겠고 지금 뭐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되면서 차 생산이 안 되는 분위기도 있지만 이건 뭐 궁극적으로 계속 가져갈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물동량이라든가 생산을 맞춰서 늘리기 때문에 자동차는 앞으로 계속 좀 많이 제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리드 프레임이 주춤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해 3분기, 4분기 때도 계속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PCB 기판 쪽에 대한 호황기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본다면 이런 기존에 작년에 어떤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200억대 초반원이라고 한다면 올해는 완전히 400억대를 넘는 영업이익의 분기 평균 영업이익이 2배 가까운 성장을 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실적 성장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라는 거 조금 전에 주가 일봉 차트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뛰어난 종목들을 대신 실적 대비 아직 주가가 덜 올라간 기업들을 좀 미리 포트에 담고 공부를 하셔야만이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 좀 과거 성장, 연평균 성장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 15%가 이제 마지노선인데 회사는 살짝 못 미쳤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 부합을 했고 순이익 또한 부합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이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녹스 첨단 소재와 같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26% 정도밖에 성장을 안 하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6%, 그리고 순이익이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이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고속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주가라는 건 항상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조정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과정에서도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과거에도 돈을 잘 벌었지만 미래에 더 잘 벌 기업이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또 사례 종목이었던 DB하이텍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월 4일 이후에 주가가 이때까지 3월 25일까지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그대로 쭉 밀리는 그림을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왜 이 DB하이텍이라는 일봉 차트 그림을 좀 가져왔는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회사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성장성은 전혀 훼손되거나 나빠진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주가라는 건 절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결국 아까 얘기 드렸던 분할 매수 그리고 어떤 다른 산업군에 있는 종목들을 각각 분산 투자를 하셔야만이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 시장이 좀 하락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는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이 과정에서 혹여나 만약에 내가 이 좀 단기적인 고점자리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철저히 좀 분할 매수 대응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그 당시보다는 지금 주가 수익률은 한 3% 정도 상승한 상태이고 최근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 흐름 추세를 좀 전환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과거의 어떤 연평균 성장률과 그리고 미래의 연평균 성장률을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마찬가지로 괄목할 만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60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예상치가 2배가 넘는 1,500억 원이 될 것 같고요. 매출액 또한 거의 50% 성장한 3,736억이 될 것 같습니다. 순이익도 2배가 넘습니다. 작년 1분기 때는 478억 원이었고요. 올해 1분기 때는 1,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 또한 과거보다 과거의 어떤 성장률보다는 미래의 연평균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 보면 작년 분기 영업이익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606억 원이었고요. 2분기가 814억 원이고 3분기가 1,190억 원 그리고 4분기가 1,381억 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분기 영업이익이 역성장한 적이 없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이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익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또한 그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만큼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올해 1분기 때 작년 4분기였던 1,381억 원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올 걸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때는 비슷한 수준이었고 비슷한 수준이 좀 예상이 되고요. 3분기 때 다시 한번 좀 회사가 영업이익이 좀 성장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비슷한 수준을 보일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EPS라는 건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순이익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작년에는 순이익이 500억, 60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작년 1분기와 2분기가 각각 500억, 600억 정도였고요. 올해 1분기와 2분기를 놓고 보자면 그 두 배 수준에 하는 1분기는 순이익이 1,083억 원 그리고 2분기 때는 약 1,120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결국 1분기까지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예상 컨센서스라는 건 단순히 추정치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처한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작년 어떤 분기 평균 영업이익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DB하이텍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아마 그 8인치 파운드리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하면서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그 순이익이 70% 넘는 성장률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런 높은 수준의 고속 성장을 좀 해왔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래의 어떤 연평균 성장률 놓고 본다면 물론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과거 어떤 연평균 성장률 못지 않은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수치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DB하이텍도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파마 리서치입니다. 예, 미용 의료기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상가한 다음날 상가한 강의를 진행한 다음날 보시면 이제 3월 4일 이때 가격은 약 8만 8천 원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뒤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좀 추세를 높이면서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승률은 크게 뭐 무난한 정도인 9.5% 정도라고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보면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작년에 꾸준히 돈을 굉장히 잘 벌었습니다. 작년 1분기 때는 123억 원, 그리고 2분기 때는 139억 원, 그리고 3분기 때도 2분기와 비슷한 137억 원, 4분기 때는 그보다는 소폭 역성장한 126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기억해 주신다면 1분기 123억 원, 2분기 139억 원, 3분기 그리고 137억을 비교해 봤을 때 예상 컨셉은 이미 다 3개 분기 전년동기 대비해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출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1, 2, 3분기 비교해 봤을 때 매출액 자체가 400억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다 1분기부터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400억이 넘어갈 거라고 좀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회사를 조금 더 본다면 결국에는 이 매출액 성장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는 당연히 지금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풍토병적으로 인식이 좀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없어졌고 어떤 저녁 먹을 수 있는 그런 상점도 제한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연히 사람들이 그동안 꾸미기를 좀 못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미용 의료기 대기, 그 자기에 대한 미용 가꾸기 이런 부분의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회사는 사실 리오프닝 쪽으로도 충분히 같은 테마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실적보다는 좀 더 좋은 성적을 올해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매출액은 제가 기업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였고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은 제가 생각하는 최소 기준은 15%였는데 10%였고 영업이익 또한 살짝 못 미쳤습니다. 전 1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못 미쳤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 대신 15%로 제가 생각하는 연평균 성장률 5%보다는 그래도 한 3배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의 이 성장률이 안 좋았던 거는 2020년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미용보다는 집에 있다 보니까 어떤 미용에 대한 투자와 어떤 그런 돈을 좀 안 쓰는 거죠. 지출을 좀 줄였기 때문에 이 회사도 사실 2020년 실적은 2019년 대비해서 역성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그 이연 수요가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0년까지 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놓고 보자면 매출액은 25%, 그리고 영업이익은 34%, 그리고 순이익은 27% 정도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인터로조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강 때 똑같이 3월 4일 이제 계산을 좀 해봤고요. 그때 시초가가 29,8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34,600원이었고요. 주가 상승률은 약 16% 정도 됐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지금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 드렸던 고부가 가치 제품인 하이드로겔 그리고 교체 수요가 빠른, 교체 주기가 빠른 이 원데이 렌즈, 하루만 이용하는 그 렌즈의 사용량이 좀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행히 이 회사의 렌즈를 이용하게 되는 Q가 수량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어졌고요.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품인 하이드로겔 렌즈로 인해서 가격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또한 굉장히 좀 호실적을 좀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좀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은 2021년 사상 최대 연간 실적을 냈고 1분기까지도 그 실적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DB하이텍이나 이녹스 첨단소처럼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달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46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상 컨센서스는 약 65억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은 숫자로만 놓고 봤을 때는 19억 정도가 성장하긴 하지만 거의 20억 가까운 돈을 번 거기 때문에 거의 40% 후반대 지금 성장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영업이익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10%만 돼도 훌륭한 수준인데 이 회사는 4배 정도 성장을 더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호실적을 낸 거고 숫자로는 46억과 65억 비교해봤을 때는 19억밖에 되진 않지만 이 전년동기 성장률을 비교해봤을 때는 40%라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살짝 소폭 역성장할 거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영업이익이 그동안에 없었던 좀 1분기 실적 때 낼 것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터로조도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하나 더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올해 예상 컨센서스의 이제 분기 영업이익입니다. 1분기 때는 65억 원이고요. 2분기 때는 그거보다 많은 85억 원, 20억이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3분기 때도 107억 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QOQ 전 분기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좋아질 걸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에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면서 이 관련된 어떤 미용 쪽 그리고 꾸미기 쪽 이런 쪽 외관을 가꾸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 온기가 이렇게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기 보시면 작년 2분기가 약 영업이 66억 원이었고요. 올해 예상 컨센서스는 약 85억 원 정도로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분기 영업 3분기를 놓고 본다면 작년에는 81억 원, 올해는 107억 원으로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지만 컨센서스라는 건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100% 이 숫자만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면은 충분히 다행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 회사의 방향성,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떤 리오프닝주 관련된 기대감들은 아직도 살아있을 거고 그런 분위기와 모멘텀들은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로조 좀 과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의 타격을 직격탄을 제대로 좀 받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출액은 그나마 좀 5% 정도 성장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15% 기준에는 전혀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굉장히 좀 암흑기였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좀 공장 증설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2020년 코로나에 대한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부터 2023년 내년까지 이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 미래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1%,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2%, 그리고 순익 같은 경우는 46%로 과거에는 솔직히 굉장히 좀 미진했던 기업이지만 미래의 어떤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고속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CB 기판 쪽 그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뭐 심텍,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다 이 PCB 기판과 관련된 회사들인데 그때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호실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분기별로도 계속 QOQ 전분기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심텍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와 4분기가 비슷한 수준이긴 했지만 아마 2021년 실적 전분기가 아니라 2020년 전년동기 대비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좋아졌던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스페타시스 또한
경쟁사들이 좀 철수를 하면서 어떤 분기 영업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대덕전자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이 상관 끝나고 다음 날인 3월 4일 기준으로 주가는 약 24,350원이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주가는 약 26% 정도, 네, 26% 정도 성장을 했고요. 주가 지수 자체가 올해 3월 이후로, 물론 1, 2월에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지만, 설 연휴가 끝나고 주가가 좀 다시 한번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진폭이 8%나 14% 사이에서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은 8%, 코스닥은 14%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 회사는 지수의 어떤 움직인 진폭보다는 훨씬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적이 밑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덕전자 좀 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 때는 136억 원이었고요. 올해는 258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의 두 배 좀 안 되는 수준까지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약 한 300억 정도 좀 성장을 할 것 같고요. 30% 정도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배 가까운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을 좀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136억 원이었고요. 2분기가 199억 원, 3분기는 308억 원, 4분기는 324억 원으로 계속적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도 물론 이 3, 4분기 그리고 작년 4, 4분기만큼의 어떤 영업이익은 아니지만 1분기와 비교해봤을 때는 분명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한 거고요. 그 분위기가 2분기까지 동일하게 좀 이어지고 261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의 비슷하죠, 1분기랑. 그리고 3분기 때는 344억 원으로 공통점을 좀 찾으셨나요? 아까 이녹스 첨단소재나 혜성DS 3분기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좋을 걸 좀 보여주고 있고 아까 얘기 드렸던 이 핸드폰 쪽, 스마트폰 쪽에 관련된 익스포저가 있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다른 여타 분기 실적 대비해서도 좋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게 예상 컨센서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1분기 자체가 작년 1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조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가 2분기까지 이어지고 3분기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MLB라는 기판을 좀 만드는 회사고요. 3월 4일 시초가 봤을 때는 7,110원 정도였습니다. 어제 종가로 놓고 비교해봤을 때 주가 상승률은 약 19%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경쟁사들이 철수를 하면서 수혜를 굉장히 많이 입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주가 조정도 상당히 많이 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꽤나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여기까지 포함도 한다고 했을 때는 꽤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렇죠? 이번 주 월요일날 크게 한번 반등이 있었고요. 결국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시장이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주가 지수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높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실적이 그리고 펀드멘탈이 튼튼한 기업들은 지수가 밀릴 때 덜 밀리고 조정을 받거나 그리고 주가 지수가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회사는 실적 대비 너무 싸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힘과 탄력이 있다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저평가 성장주, 소확주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좀 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작년 1분기는 마이너스 28억 원이었고요. 올해는 154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도 통신장비 쪽에 대한 투자 어떤 카펙스를 고려를 해봤을 때는 상저 하고가 기대되고 있는 좀 섹터와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똑같이 반영이 돼서 분기 실적을 컨센으로 놓고 봤을 때는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2분기보다는 3분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좀 순이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이익에 대한 기조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릴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작년 1분기 때는 마이너스 23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2분기 때는 5억 원, 그리고 또 3분기 때는 적자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39억 원이었고요. 4분기 때는 21억 원을 벌면서 그나마 최고 좋은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작년 4분기가. 그리고 이제 올해 걸 보자면 대부분 100억 원을 넘는 순이익을 낼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도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또 차트를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보안 쪽도 좀 얘기를 그때 같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이데이터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보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작년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 QOQ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파수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 대비해서도 1000% 정도 성장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세 자리 이상 성장을 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재택근무, 원격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제 뭐 클라우드나 인터넷 서비스 기반으로 됐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서는 보안 수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산업 동향을 통해서 충분히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소 같은 경우는 3월 4일 시가가 9,710원이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1,850원이었고요. 주가의 상승률은 약 2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분기 자체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만큼 실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없었던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다는 거. 여기 보시면 거의 뭐 영업일 6일 동안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파수 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패턴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1분기, 2분기는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 때 6억이었고요. 작년, 그리고 작년 4분기 때는 무려 72억 원이라는 수익성을 거뒀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기 보시면 똑같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억입니다. 근데 왜 주가 흐름이 좋은지에 대해 물어본다면 적자인데도 왜 주가 흐름이 좋으냐고 뭐 물어보신다면 아무래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1분기 때 마이너스 18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억이 됐다라는 것은 적자 폭을 굉장히 많이 축소했다라는 것도 회사가 비록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적자 폭을 줄였다는 거에 굉장히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걸 보여주고 있고 작년 2분기 때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7억이었는데 2분기로 흑자 전환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얘기 드리면 1분기는 적자 축소입니다.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적자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흑자 전환을 하는 게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도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이 좀 받쳐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들이 좋다. 라는 거를 지금까지 좀 설명드렸던 사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윈스라는 보안 쪽 기업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날 시가가 15,4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가 1,700원 정도가 됐고요. 17,000원이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는 약 10.4% 정도 주가 상승률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에 있고 그리고 돈을 계속적으로 벌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이렇게 조정도 없이도 완만하게 꾸준히 상승한다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영업이익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이제 파수만큼 작년 영업이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영업이익은 3억 원이었고요. 올해는 10억 원입니다. 예상 컨센서스가 그렇고요. 약 7억 정도가 더 벌 텐데 이 뜻은 결국 200% 정도 영업이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이익 또한 거의 2배 넘는 성장률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2분기와 3분기를 또 비교해봤을 때 2분기는 소폭 성장할 것 같지만 3분기 때는 그래도 더 높은 성장을 좀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본다면 충분히 이 회사는 어떤 1분기부터 2분기, 그리고 2분기부터 3분기, 이 계속적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실적이 좋아질 기업,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신흥 SE입니다. 이 기업은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례랑은 좀 다른 유형의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18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5만 800원이었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6만 4,400원이었습니다. 주가 상승률은 약 2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이제 배터리 캡을 만드는 회사인데 작년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 캡을 만드는데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면서 회사의 수익성은 안 좋아졌고요. 아마 이 3월 18일 이전에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주가는 굉장히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해서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이 왜 있는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제가 분기보다는 연간 실적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2차 전지 지난번 제가 한번 산업 설명 얘기 드렸을 때 산업 분석 강의했을 때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이 올해 예상치가 1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아직도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 있는 비율은 약 90% 가까우 된다는 룸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가운데서 이 회사의 연간 실적 트래킹을 좀 해보자면 우선 작년 1,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호실적이었습니다. 연간을 놓고 봤을 땐 2020년 연간 실적이 267억 원이었고요. 2021년에는 311억 원으로 약 대략적으로 한 44억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물동량이 해소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올해 또한 성장을 좀 한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상반기가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하반기 때는 그래도 나름 굉장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3년, 24년 그리고 그때 얘기 들었던 LNF라던가 첨보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2차전지 쪽 소재 쪽 기업들 좀 얘기를 드렸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보여줄 그 성장력 EPS를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훌륭한 기업이고 충분히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산업군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빔도 이제 그때 얘기 드린다면 그때 강의 이후로 그때 주가는 약 37만 4,400원이었고요. 어제 종가로 봤을 때는 47만 5,100원으로 주가는 약 27%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대부분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1분기 영업이익만 비교해 보더라도 1분기, 작년 1분기 178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는 415억 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실적 대비 그리고 그 회사가 미래 성장성을 보여주는 것 대비 비교해서 싸다고 했을 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선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의 마지막으로 좀 투자 격언 제가 매일 가져오고 있는데요. 주식 시장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 수학은 많지 않습니다. 더셈, 뺄셈, 나눗셈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얘기 드렸던 어떤 실적에 기반한 투자라는 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과거 사례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어떤 주가 흐름에 대해서 실적을 기반으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좀 수학주를 좀 공부를 하고 싶다면 샵 3772로 신대가 좀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그 찍으신다면 무료 노란톡 채널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